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요. 뭘 만들 것 같으세요? 재료 보니까 오늘은 맛있는 매콤한 밥 반찬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제 양파를 손질해 볼게요. 양파. 고기를 프라이팬에 볶아볼게요. 하루 전날 만들어 두시면 좋으세요. 여러분 처음 고기 볶으실 때 고추기름이랑 미림 사용할 거거든요. 미림을 소스에도 넣었지만은 볶으실 때 이제 사용해 주시면 돼지고기 잡내가 조금 잡혀요. 그래서 넣어서 볶아줄게요. 지금 먼저 두르고 넣어주세요. 돼지 기름에 김치를 같이 볶아줄게요. 김치. 제육볶음에 김치 들어가면 감칠맛이 더 느낄 것 같아요. 대파도 그냥 같이 넣을게요. 야채 많이 들어간 거 저는 좋아해서 많이 넣었어요. 고기가 안 보이던 대로 다 돼가요. 제육볶음 두꺼운 고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고기가 좋은데 그것도 취향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. 여러분 제육볶음이에요. 한 그릇 해서 빨리 먹어볼까요?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에 통깨 솔솔솔 뿌려주시면 더 맛있어요.